네, 13번째 강의 가업승계 관련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10분짜리 강의를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이 강의는 샘플 강의입니다. 이제 본 강의로 들어오시면 훨씬 더 많은 내용으로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가업승계를 가보시자고요. 크레탑을 열어봤더니요. 법인 대표가 나이가 60세 전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표가 40살 전후라고 하시면 나이 40 한참 자신 있고 왕성하실 그 시절에, 그리고 애들도 어린 나이에는 이분한테 가업승계가 먹히나요? 안 먹힙니다. 우리 애들 이제 초등학생인데 무슨 가업승계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만약에 아버지 연세가, 대표님 연세가 60을 넘으셨어요. 하다못해 50세 후반, 50대 후반만 되시더라도 벌써 애들이 성장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후대에 대물림을 자산을 해준, 자산 대물림을 해주는 것도 이유가 되시잖아요. 회사를 잘 키웠습니다. 이 회사가 뭐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거나, 그래서 나밖에, 전공했던 나만 하는 업종이면은 가업승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내가 잘 키웠고 내 자식이 하기에도 무난한 회사라고 하면, 그러면 회사를 물려주는 것도 예, 더 좋은 방법이 될수 있는 것이, 문화가 깊어질수록, 대물림문에서 깊어질수록 더 좋은 기술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가업승계도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제일 문제가 뭘까요? 주가를 계산해, 이제 법인이라 그러면 주식가치가 가업으로 물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사업자, 개인 사업자라 그러면 그 개인 사업용 자산이 대물림이 되겠죠. 만약에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강남에 대로변에 사거리 모퉁이에서 만약에 식당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니다. 그러면 그 식당용 부지 굉장히 땅값이 비싸겠죠. 식당용 건물, 식당용 기자재, 이런 것들, 또 외부의 주차장, 어마어마한 재산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가 안 될까요? 됩니다. 가업승계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불문하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 그러면 그 사업용 자산 가치를 평가하시는 것이고, 법인 사업자라 그러면 법인은 주식가치에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물려주시면 되는 건데, 이 가업상속공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는 뭐야, 아버지가 잘 살았는데 자식이 회사 물려받으면서 공제를 많이 해줘?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의 무상승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